저는 하나생명 쪽에서 확실히 조합의 강점을 색깔을 잘 살려서 킹적으로 가져온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도전에 난이도가 또 내려가는 것도 있고 라인전 주도권을 확실히 또 레넥톤, 비에고, 뭐 N이라든지 이런 챔피언들이 초반에 잘 가져올 수 있는 픽이기 때문에 초반에 라인전을 좀 상수로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농심 쪽에서는 그만큼 게릴라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카직스는 카직스대로 비에고 상대로 1대1을 눌러야 한다던가, 잭스가 레넥톤한테 라인전에서 말리지 않아야 된다던가, 이런 사실들이 좀 존재를 하긴 합니다. 자, 바이퍼 라이프가 바텀 지역에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카이사가 칼렙을 이용해서 1렙 때 좀 딜교환을 잘 볼라 했는데 네. 농심이 딱 막아줬네요. 결국 양쪽 조합을 봤을 때 서로 간의 어떤 시너지나 맵 전반적인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어우 오늘 약간 비껴치기로 미드 정글 간의 주도권이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연습 상황에서의 농심의 만족감은 뭐 이런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상이 될 정도로 옵젝트 초반에 얻어내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자, 되려 약간 당한 느낌이 있었던 상황인데 요즘 잭스의 위상이 높고 레넥톤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도 이거 네. 그리즐리도 미랑 이것도 뭐라도 일단 정말 둘 다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 더 당겨 봅니다. 이거 잘 들었어 선배. 뭐라도 빼놔야 다음 턴이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즐리가 먼저 6레벨을 찍었습니다. 자, 바텀 지역 라이프가 또 대기 중. 이게 그래서 든든 선수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파트너가 세주아니가 아니고 탑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엇갈려서 쳤어요. 지금 연애요. 이렇게 연애요. 전멸이 서발합니다. 이게 깔끔한데요? 완전 연한 타이밍이라서. 네. 스킬 아껴봐. 몇 있지 다. 하나요? 오케이. 미냐? 알리 더플이야. 아니 잡았어. 사실 이런 게 아까 전에 잠깐 나왔던 그 갱이랑도 연계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 또 앞에 가까운으로 라이프 기가 막히네요. 따지면 계속 르블랑이 쉽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 그럼 CB가 네. 이런 플레이를 그러면 바이퍼가 하거나 그런 그림도 없었고 달려 들어봤는데 그냥 치라는 거네요. 아니 대황겐 또 하나 갑니다. 킹겐. 아니 이런 힘이 이런 맛이 또 하나 생명한테 엄청난 힘이 되는데 그럼 시비가 뭔가 이거라도 얻을 수 있는 상황 중에 그랬을 때 라이프 선수도 밑으로 오고 있고 바이퍼 선수도 밑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녹이면 기회 한 방에 기회가 달아지나요? 녹이 그래도 잡아 제카를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그 다음은요? 도망까지도? 실비를 잡혔고! 일단 살 사람은 살아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살 수 있어요? 이번에 든든히 킹겐이 약간 포탑 끼고 약간 오버플레이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 사이에 그래서 현상금 자체는 좀 많이 먹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미드도 깼고 바텀도 깼고 미드 근데 바텀에서 지우 일등 교환 그린리 등이 아파요. 근데 그리즐리 그런데 갑자기 그리즐리 왔다가 지우가 밖에 없는 상황이 됐군요 지금은. 방어적인 지금 시야를 되게 잘 막아주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하나생명 입장에서도 20분 바로는 알을 물었어요. 힌터가 너무 많이 녹는데요. 많이 맞으면 그런데 먼저 제카를 녹였어요. 이 다음에 다음도 네, 상대가 달려들었을 때 일단은 근데 그리즐리가 오색칼 하기 시작 거죽으면 안 되는데 제일 잘한 더블 클러 바이퍼가 또 캐치했어요. 그러면 자, 그리고 힌터 뒤로 넘어갔을 때 또다시 새로운 옷이 생깁니다. 아 이러면은 지금 바론이 또 있고 바텀은 바텀대로 밀리고 근데는 들어가도 쏙 들어가서 쏙 어떻게 쏙 그러면은 2000 유지? 그러면 유지 아니 여보 우리가 여보 유지 농심 근데 그래 든든히 안 좀 들어갔네 든든히 아직 바이퍼가 바이퍼는 바이퍼 어떻게 바이퍼 어때요? 바이퍼가 좀 세긴 세거든요. 튕겨놨는데 아니 이러면 이상이 드는데요. 아니 이거 바론이 그래서 바론이 이니시를 다시 이쪽 턴으로 와
험난했던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피해구 컨디션이 안 좋긴 했고 근데 라이브 난리 났네요. 아이고 라이브 난리 났대요! 오늘 바이퍼 작정했나요? 야 이거 요즘에 내가 너무 심심했다! 아니 오늘 바이퍼 KDA 쭉쭉 올라가는데요! 트리플킬 한 번에 그냥 쑥 뽑아냅니다! 전차의 심장이 울리고 있어요. 22분대입니다. 속도 막 진짜 신나게 내고 있습니다. 현상금은 먹었는데 억제기는 날아갔고 킹계는 앞에 있고 미드 쪽도 들어올 건데 파이퍼? 파이퍼래! 목사가 파이퍼 없을 거야! 파이퍼래! 파이퍼를! 파이퍼래! 파이퍼 잡았어요! 장장 파이퍼! 근데 일단 킹계는 어떻게 하죠? 예 근데 나머지도 세요. 그리고 그리즐리도 계속 와주고 마정했죠. 예 그쵸. 유저 터지면 진짜 끝나요. 예 원딜이 없으면 상대 거 뺏어서 원딜로 쓰면 되지. 그래서 일단 옷을 살짝 갈아입었는데 갔다 옵니다. 끝내자는 생각입니다. 어 하나생명 안 멈춰요. 더 가자. 아니 하나생명을 누가 좀 멈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힘이 좀 너무 없는데 동심이 달려드려요? 예 그래서 네. 미니언이 없어서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할 것 같고 아닌데요? 아니었어요! 예! 하나생명! 이거 안 하는데 이렇게! 아니 하나 폭주전차! 미니언 와요. 아니 이게 미니언 오니까 24분입니다 지금. 이거 멈출 끝났죠? 생각이 없는데 지우가 나와서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우 2초 남았는데 이거 알리타 먹고 아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오 그나마 앞라인부터 어떻게 좀 킹겔이 강신으로 우물카이킹 아 그런데 일단은 넥서스가 오픈 넥서스 열렸습니다. 와.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잡아내면서 파괴가 됩니다. 지지 솔로킬은 솔로킬을 둘째 치고 그 듀오킬 흔히 또 바텀에서 나오는 그 듀오킬은 게임이 진짜 무리한 건너갑니다. 아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참 확실히 대왕계네 활약이 네 어우 이렇게 탑을 지그시 눌러주면요 게임 끝날 때까지 저게 힘이 갑니다. 쭉 갔어요. 24분이었는데 킹겐이 합류했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합류하지 않았었을 때 나머지 선수 인원들의 파괴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그림이 나오면서 1세트 이렇게 빠르게 하나생명 e스포츠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쳤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반격 빠졌고 안 되겠다. 나 이거 된다. 스톱 못 된다. 야야야 빨리 잡아. 안 나와 안 나와. 방어도 빠져야 돼. 어차피 못 들어가. 렉스 노플이야 저거. 돈 받을게. 카직스 카직스. 렉스 노플이야. 잭스 좀 봐줘. 랑 잡았어. 잭스 노플이야. 나 W 1초. 나스턴데. 다먼드? 할만한데? 끝내볼래 이거? 끝나. 아펠 노플이야. 아펠 노플. 알리도 노플. 알리 그냥 죽이면 될 것 같아. 아 알리 그냥 죽. 천천히 봐. 나 킬 먹어. 아펠 노플이 아펠 노플. 아, 돌, 내 풀 없어. 아, 1킬만 주실 분. 1킬 이거. 아니, 이제... 자, 나 가인 있어, 가인 있어. 아, 아웃 터져. 다운 시간 끝난다. 디바랑 싸워라. 게임 끝내자. 나이스. 됐고. 가인 좀 줘.